안녕하십니까. 비뇨기과 전문의 박성훈입니다. 두바이에서 열린 이제 세계성악회를 참석하고 왔습니다. 제가 발표하는 주제가 두 개가 있었어요. 팽창 임플란트, 국소마찰 팽창 임플란트 수술, 그리고 다른 하나는 기구가 고장났을 때 재수술하는 거였거든요. 팽창 임플란트 수술할 때 기구가 고장나서 재수술하는 게 사실 되게 까다로운 편이에요. 특히나 물주머니가 들어있는 위치가 사실 거기를 어떻게 하느냐가 핵심 중에 하나라고 봐야 될 겁니다. 이제까지 논문에 나와 있는 거는 그거 물주머니를 빼지 않고 그냥 남겨두고, 다른 데에 그냥 넣어도 된다. 감염이 없을 경우에는 그렇게 돼 있는데, 그렇게 계속 옮겨 다니면은 배에 공간은 한정돼 있잖아요. 매번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은, 큰 문제가 없다면은 기존에 썼던 물주머니가 들어있는 공간을 다시 활용하는 거를 이번에 발표를 했었어요. 이게 100% 다 되는 방법은 아니거든요. 수술의 술기도 조금 더 까다롭기도 하고, 근데 할 수만 있다면 사실 환자한테는 훨씬 좋아요. 왜냐면 나중에 혹시나 그럴 일이 없으면 좋겠지만 또 받아야 됐을 때 물주머니가 들어갈 수 있는 다른 공간을 확보를 해놓은 거잖아요. 거기는 이제 보존해 놓은 거잖아요. 손안 대고. 그렇기 때문에 이 방법이 저는 좀뭐 문제가 없는 기계 그냥 심플한 환자들에게는 좀 괜찮을 것 같다라고 발표를 했고, 제가 한거 케이스가 그렇게 아직까지 많지가 않아요. 30케이스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향후에 좀더 대규모 스터디가 필요할 것 같다. 저는 이렇게 얘기했었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부분들에 대해서 그렇게 좀더 얘기할 수 있는 기회였던 것 같아요. 그거 이외에 이제 제가 그 세션 때 들었던 것 중에는 그 나라의 기후에 따라서 감염되는 균의 종류가 달라진다. 있을 점에 뭐 온도나 이런 것들을 쭉 분석을 해보니 감염되는 균의 종류가 달라지더라. 이런 결과가 재밌는 결과가 나왔어요. 중동 지역, 뭐 아시아 지역, 혹은 뭐 북미, 남미 다 다르잖아요. 그런 거에 따라서 항생제를 바꿔 써야 된다는 어떻게 보면 베이스라인이 이제 스터디가 나왔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저녁에는 이제 콜로플라스 디너 심포지엄이었었는데, 저녁 컨퍼런스는 굉장히 재밌었어요. 7시 반인가? 8시인가 시작해가지고 10시에 끝나야 되는 건데, 10시 반이 돼도 안 끝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Q&A가 계속돼서. 그래서 이제 저는 인펙션에 대해서 주로 얘기를 했는데, 사실 15분 동안 이게 다할수 있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되게 빡빡하게 모아가지고 하느라고 되게 힘들었지만 재밌었던 것 같아요. 좋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강의하고 다음날은 이제 주로 다른 초록 발표나 이런 걸쭉 듣고, International Journal of Importance Research의 Editor in Chief 인 에게, 닥터 에게 세레포글루를 만났어요. IJIR은 팽창 임플란트 수술에 관련된 논문들이, 좋은 논문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 이게 교과서를 삼아도 되겠다 싶은 윌슨스 워크샵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향후부터 어떻게 그러면은 학술지에 서로 도움이 될수 있는 그런 논문을 쓸 것인가, 그런 논의를 좀 했었어요. 연구를 좀 해야 되거든요. 아직 연구되지 않은 부분이 많아요, 팽창 임플란트에. 그래서 객관적으로 연구해서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 뭘까,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사실 두바이 남성, 그러니까 학회 간게 남성과학계 교수님들도 많이 가셨거든요. 돌아오는 길에 이제 회장님이랑 같이 비행기를 타서 우연히 비행기 기다리면서 이제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한국이 남성과학계가 굉장히 잘돼 있어요. 굉장히 활성화돼 있고, 다른 아시아 국가들에 비해서. 여러 가지 다른 나라들이랑 비교하면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 남성과학회가 주축이 돼서 하는 그런 행상들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학회라는 게 결국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잘 모이는 학회가 잘 되는 거거든요. 2024년에는 남성과학회랑 조금 더 뭔가 행사들을 많이 해봐야 되겠다. 카데바 랩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을 좀 계획해서 진행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향후에는 조금 더 국내에서 교육 활동을 좀더 적극적으로 할 생각이에요. 국내에 있는 이제 선생님들이 학회 활동이 편하게 이루어져야 우리나라의 이 수술에 대한 인식이 바뀔 거고, 그래야 환자분들이 조금 더 수준 있는 진료를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게 조금 시간이 걸리겠지만 충분히 바꿔 나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번 학회를 보면서. 그래서 여러모로 의미가 있는 학회였습니다.